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데요. 말문이 트일 나이인 4살부터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언어 발달 지연을 걱정하는 엄마 아빠 있으실 겁니다. 조민아 부모교육 지도사에게 우리 아이 언어교육 지도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 의사소통 문제. 언어 표현을 시작하는 영유아는 소리라는 청각 정보뿐만 아니라 표정과 입모양 등 시각 정보까지 활용해 언어와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그렇다면 말문이 틀 나이에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조민아 부모교육 지도사는 시각과 촉각, 후각과 청각을 다 자극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어휘를 알려주면 아이가 복합적으로 떠오르는 연상 경험을 갖고 그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사과는 아삭아삭해, 그리고 사과는 빨개, 빨간 사과 아삭아삭, 그리고 달콤해라고 하면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알려주면 아이가 기억을 할 때 사과는 달콤하고 아삭아삭하고 무언가에 대한 향기가 난다라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떠올려서라도 사과를 기억을 해요. 즉 아이에게 발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히 쓰고 그것을 알려주는 어른의 동작과 스킨십까지 가미된다면 언어인지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CM송 같이 노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래에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넣는 것. 아이 몸 로션 발라주면서 오동통통 쫄깃쫄깃 이도 엉덩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발라주면 아이가 그 노래도 기억하고 그 명사와 의성어와 의태어와 그리고 엄마가 말랑말랑 만져주는 그 촉감을 사랑스럽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목욕 이후의 시간도 즐겁고 기분 좋게 목욕하고 나왔는데 기분 좋게 엄마랑 노래를 부르며 스킨십 한다라는 건 아이 정서 발달에도 좋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소통 시간.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의 언어 습득 또한 달라진다고 조언했습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